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3월 26일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행히 막판에 좀 올라와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다행입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5.3%, 나스닥 마이너스 11.8%, S&P 500 마이너스 5.3%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년 국채 2.5% 돌파에도 미 증시 올랐다. 성장 지속 신뢰. 마크 헤페르라는 최고 투자 전략가 전문가분은 매파적인 연준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랠리가 나왔다며 이것은 많은 이들이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티나라는 거죠.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해서 티나, 대안이 없다. 뭐 주식 외에는 사실 지금 어떤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할 만한 것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많이 올랐고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불확실성이 더 심한 상태고요. 주식밖에 없지 않나. 많이 떨어져서 좀 차가워진 주식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영유마라는 분은 10년물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것은 성장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뉘앙스의 논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상당히 좀 반등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에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이 좀 우호적으로 종결되려는 시그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유가가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무리 없이 약세장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락장에 나름 갖고 있는 예수금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거의 뭐 12월 말부터 1월, 2월, 3월에 이르기까지 1,000만원씩 매수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내 계좌로 좀 테슬라를 담는다고 담았는데 조금 더 못 담은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미니스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ETF부 S&P500를 추종하는 그 ETF를 조금씩 지금 비중을 올려가고 있는데 요건 좀 잘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에 6,740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양전에서 이제는 플러스로 넘어왔습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1만원, 포드 1만원, 메타 2만원, AMD 1만원, 엔비디아 1만원, 유니티 2만원, ETF부 1만원 총 9만원 매수했습니다. 메타버스를 위해서 매수를 했던 메타와 블록 그리고 유니티가 모두 포트폴리오의 마이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익률을 많이 좀먹고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